남성 여성에 대해 제가 볼때 서로 너무 몰라요. 여성의 마음을 남성이 너무 모르고 남성의 그 마음, 즉 본능이나 남성의 입장이 있죠. 여성의 입장, 본능 서로 몰라요. 모르면 혐오가 심해집니다. 남녀가 서로 이렇게 편하게 만나기 힘든 사회로 갈수록 혐오는 심해집니다. 잘 모르니까 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애고가. 나의 모든 안 되는 이유를 상대방한테 걸어버리면 이제 상대방 욕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내 한이라도 그렇게 풀어보는 거죠, 서로. 그러면서 이 안타까운 게 상대방의 본능을 공격합니다. 남자가 어떻게 여자만 보면 저래? 남자는 짐승이야. 근데 저도 그런 입장에서 볼때 이게 우리 탓인가 이거죠. 남성 탓인가. 이건 에고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동물의 수컷이나 인간 수컷이나 똑같습니다. 여자 보면 환장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저도 그 희생자죠. 억울하죠. 여성들도 똑같습니다. 남성들이 절대 이해 못하는. 김여사다 뭐라고 하는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운전하다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남성들의 시각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김여사란 말이 제가 봐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실제 사고는 남성들이 크게 내고 다니는데 왜 억울하게 김여사가 욕을 먹는가? 너무 결이 다른 그 운전을 보고 당황한 거죠. 저기서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서 있다던가?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다른 차들이 지금 뭔가 왜 나를 막고 있는 거죠. 나는 저리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게요, 서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못 만나고 있지 않나 생각도 있어요. 서로 진심으로 편하게 못 만나고 있다.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를 괴롭히는 모든 타자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딱 싸움 붙이기 좋은 게 성대결이죠. 분명히 또 누군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제 생각이. 그런 싸움으로 인해 누군가 이득을 보고 있다. 자꾸 싸움 부추기고 있다. 끌려가지 말자. 그러면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본능이 되는 부분 공격할 수는 우리가 여성성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중생의 하나의 소중한 모습이에요. 남성성 또한 중생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본능을 공격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중시하는 건 양심이잖아요. 왜그 본능을 양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비방해야 됩니다. 비방을 하더라도 건설적 비판이 되려면. 비방 말이 좀안 좋으니까 건설적인 비판이 되려면 너의 그런 본능은 내가 이해는 잘안 되지만 여성성에 기반한 거라고 내가 어떻게든 수용해 보려고 하는데 그 본능을 양심에 맞게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수가 있어? 그런 본능을 가질 수가 있어? 하면 이건 자연계에 대한 거부예요. 인간은 사실 짐승이에요. 동물입니다. 동물성을 다 갖고 있으면서 남성은 남성대로 동물성을 표현하고 있고 여성은 여성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에고의 프로그래밍 된그 프로그램 자체를 서로 비난해서는 건설적인 답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동물 수컷들 보시면 눈물 나요. 그 여성 수컷 아니 여성 암컷과 어떻게 한 만나보려고요. 고생해서 집을 짓고 그럼 다른 수컷이 와서 집 부셔버립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아파트 하나 얻어놨는데 날려버린 거예요. 애가요, 하늘을 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 충격 어쩔까요? 그래서 또 어떤 새는요, 집 지어놨는데 그짓 당했는데 또 집을 다시 짓고 여성을, 암컷을 불렀는데, 암컷은요, 어느 동물이나 암컷들은 되게 도도하고 쿨합니다.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딱, 해봐 합니다. 그럼 되게 춤을 춰요, 수컷들이. 아, 저긴 더 힘들구나. 동물계 태어났으면 더 힘들. 지금 전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거의 혼자 어떤 경극 같은 걸 해요. 연극 같은 거. 새 하나가 하는데 겨우 했는데 여성이 애매한 거예요. 암컷이 좀더 해봐. 다시 또 하고 있는데 수컷 하나 새가 하나가 확 날아가니까 암컷이 날아가 버려요. 근데 딱 춤을 추다가 멈춘 채로 애가 혼이 나가 버렸어요. 혼이 나가 버렸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인간도 동물이고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수용해줘야 돼요. 지적을 한다면 그거를 양심적으로 인간인데 양심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그 욕정을 못 참아서 이런 짓을 하느냐로 비판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욕정이 있냐 이거는 안 돼요. 서로 이게 서로 짐승성을 공격해서는 나아질 게 없고요.
야, 그런데 이렇게 하다니 양심적이네. 사람이네. 이렇게 서로 칭찬해 줬을 때, 야, 나도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 대접받는구나 하고, 아이들도 그래요. 아니, 이렇게 양심을 지키다니 착한 아이네 하고 자꾸 칭찬해 줘 보세요. 착한 아이로 보이고 싶어서 더 착한 짓 합니다. 근데 너는, 아, 넌 짐승이네. 사람이,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자꾸 뭐라고 하면요. 이제 뭘 해봤자 지적받을 텐데 뭐하러 잘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딱 지적할 부분만 지적하고 격려해 주는 쪽으로 가려면 우리가 양심이라는 걸 놓고는 우리가 답이 안 나와요. 맹자에 나온 말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은 아주 작은데 군자는 그거를 보존하고 소인들은 그걸 버린다. 이미 2300년 전에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그걸 그 양심이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